또. 또. 아니 아빠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스테이크가 나오자마자 고기를 다 자르시더니 응. 포크가 있는데도 샐러드랑 고기를 막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아, 영화 늑대소년에서 송중기 영화가 음식을 막 손으로 집어먹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딱 늑대 아빠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동네 창피해 죽겠다. 와미리 그지 처먹노. 와미리 그지 처먹노. 이렇게 화냈어요. 근데 아빠가 손으로 한 게 더 맛있다고 계속 손으로만 먹어서 엄마가 엄청 화났어요. 그러게요. 마음은 그때 아빠가 어떻게 집어먹었는지 손해봐요. 왜 저렇게 먹어? 왜? 왜 저래 거지처럼 먹어? 아, 제가 이 한 7년 동안 그 저걸 하다 보니까 식욕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포크나 이런 뭐 수저, 뭐 젓가락 이런 연장 사용이 좀 낯설습니다. 어? 와, 진짜 늦겠어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먹고 그냥 닭가슴살 이런 건 고구마 거의 손으로 먹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날 또 마침 또 집사람이 더 뭐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손으로 먹냐? 애들 다 애들 있는데 그렇게 먹. 근데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집사람이 좀 뭐라 그러면. 집사람 더 화내게 해 주시고 더 짜증내고 아니 어쨌든 그래가지고 집사람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더 그랬는데 아니 근데 믿어 아마 너희들 아빠 그렇게 저렇게 손으로 먹으면 정말 창피하니? 그럼 아, 당연하죠. 그럼 내가 밖에서 막 이렇게 아빠처럼 손으로 먹는 거 안 창피해요? 창피하지. 창피하겠다 야. 창피하지. 아 그리고 손은 나쁜 병균이 있으니까 막 손으로 먹으면 아빠 얼굴이 더 파싹 익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집에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식사 예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포크로 탁탁 찍어서 이렇게. 7년 동안. 알아요. 이전녀 아저씨 인도 사람 아니에요? 그거 손으로 먹잖아요. 인도 사람 손으로 먹지. 그리고 얼굴도 인도 사람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얼굴 인도 사람이 말랐어. 여기에 신경 쓰다가 여기가 갔어 그래. 근데 어쨌든 믿음아 마음아 너희들이 그 아빠가 창피하면 아빠가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 사람들 있을 때는 아빠가 그래 손으로 먹지 마세요. 그래요. 이게요 온갖 병이 어디로 들어오는 줄 알아요? 입으로 다 들어와요. 그 입으로 들어오는데 주 원인이 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 심하게 걸리지. 아유, 젓가락 많이 빠졌네. 병균이라서 저를 안 들어갔어.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 아니, 혹시 뭘... 집에 가서 손을 드시는 거 아니에요? 난 뭐죠? 본전은 뽑아야 하나? 아, 네. 한빈군? 아, 그럴 것 같다. 저희 가족은요, 외식을 가면요, 아빠가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넌 바로 본전은 꼭 뽑아야 한다예요. 저는 그나마 먹고 싶은데 아빠가 계속 더 먹으라고 하세요. 한빈이는 외식하는데 뭘 먹는데요? 주로 뷔페를 가는데요. 아, 제가 너무 조금 먹어가지고 아빠가 돈이 그래, 부족하다고 아깝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기 싫은 것도 아빠가 계속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원래 뷔페는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는 데 아니에요? 그 한빈아 네 말이 맞는데 근데 너 솔직히 좀 심해. 너 뷔페 가서 네가 뭐 먹는지 얘기 좀 해봐라야. 뭐 먹어? 저는요 곰젤리 먹고 솜사탕 먹고 팥콘 먹는 거 되게. 이러니까 제가 속이 안 터집니까? 한빈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아니 뷔페 가면 아이들도 어른 가격에 한 3분의 2쯤 받아요. 그렇죠. 비싸다고요. 근데 제가 가면 어떻게 먹냐 하면 공깃밥을 한 그릇 떠와서 반찬 몇 가지 해서 다 먹은 다음에 자기는 식사 맞아. 끝났다고 디저트를 먹는데요. 그러고 먹는 게 솜사탕이나 뭐 젤리나 팝콘 이런 건데 솔직히 그게 원가가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본전을 뽑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돈을 기부하고 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아빠 손은 네. 네가 뷔페에 들어가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거야. 너무 많이 먹어. 그러니까 한빈아 아빠 얘기는 뭐냐면 뷔페는 그런 비싸고 좋은 음식을 좀 골고루 먹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알잖아. 근데요 아빠도 거의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드시잖아요. 편식하는구만 또 똑같은 거 먹는다. 우선 전복을 드신 다음에요. 안심 스테이크를 드세요.
그 다음에 회를 드셔요. 그리고 밥까지도 안 드세요. 아니 그거.